같이 있음 안 되는데. 제니, 남친 비와 손자랑 톱스타와 함께 사진 찍자 벌어진 일. 제니, 리사, 태양이 한자리에 모여 눈길을 끈 가운데 다른 배우가 함께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 인물은 바로 배우 박보검이었는데요. 더욱이 미국 할리우드 유명 배우 우디 해럴슨의 SNS로 이들의 만남이 알려졌습니다. 16일 우디 해럴슨은 며칠 전 서울에서 재능 있는 어린 친구들과 환상적인 시간을 보냈다. 이 친구들이 너무나 따뜻하고 친절해서 떠나고 싶지 않았어라는 글과 사진을 올렸습니다. 사진 속에는 우디 해럴슨이 블랙핑크, 제니와 리사, 빅뱅, 비그뱅, 태양, 박보검, 그리고 미국 미네소타주 민주당 하원 의원 딘 필립스와 함께 잔망스러운 V 포즈를 선보이고 있는데요. 박보검 제니의 공통점은 YG 소속 아티스트라는 것입니다. 제니 리사는 YG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박보검 태양은 최근 YG 관계 사인 더블랙 네이블 소속인데요. 한편 우디 해럴슨은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좀비랜드, 나우 유시미, 헝거 게임 시리즈 등에 출연해 국내에도 인지도가 높은 배우입니다. 특히 2018년 베놈과 2021년 베놈 2, 레스테어 비카니지에서 클리토스 캐서디이자 카니지 역으로 존재감 있는 연기력을 선보이며 극의 몰입감을 선보인 바 있습니다. 한편 비와 박보검은 절친으로 알려졌으나 지난해 손절설이 불거지기도 한 바 있습니다.